이거를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열심히 말로 설명을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아무 말 대잔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준비를 해놨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가 크기죠. 좀, 걔를 지우는 게 아니야. 아! 잠깐만. 여기서 여기까지. 만드는데 한 26일 정도 걸리고, 여기 자료, 금속. 여기 있는 금속. 금속. 그리고 여기 있는 방사형까지 해갖고, 플러스 한 10일 정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한 40일 정도 걸리네요. 자, 저희 냉각탑 이제 갈게요. 내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제가 기능을 좀 우겨 넣어갖고 그 산소랑 밥이랑 분류가 안 되더라고요. 따로따로 가야 될것 같아서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로 분리가 안 돼요. 어쩔 수 없고. 자, 이건 작은 거. 여기는 좀 확대샷인데,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갖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온도. 온도는 지금 여기서도 봤듯이,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여기 산소, 온도 교환판 있고, 해서 이쪽에서 열 교환을 해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물질에서 나오는 온도로 지금 여기 우리 센털꽃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여기서 차은 거 들어가고, 여기서 뜨거운 거 들어가고 해서. 여기서 물질에서 나오는 물이 없으면 얘가 너무 추워갖고 식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물파이프. 여기서 방사형. 이렇게 가는데, 어디 보자. 여기는 이렇게. 봐야죠. 여기서는 34.4도. 24.3도, 18.9도, 8.2, 4.3, 그리고 4.8. 흙이 들어가 갖고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요. 3.5, 4.6, 그리고 7.9. 그래갖고 온도가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식죠. 여기서 유량을 750에서 1000g 정도 세팅을 해주세요. 750에서 1000. 그러면 올라가면서 저절로 식어요. 그리고 이거 꼭 보면 배출구 만들어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쪽에서 온도가 계속 떨어져갖고 그 파이프가 동파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됐고, 이제 가스편. 어려운 가스편. 얘도 온도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이쪽에서 여기는 지금 30.6. 여기서 시작을 해갖고 여기서 건너갖고 올라오고 있죠? 여기가 33.9도, 30도, 20도, 22, 10, 8.6, 9.3, 4.4 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얘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빠져나가죠. 자, 여기는 3.2, 32, 17, 18, 15, 11.9 그리고 여기서 단열로 만들어주고 이쪽으로 빼고 있어요. 자, 여기는 46.8, 자, 37, 18.9, 11.6, 8.9 해갖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냉각이 돼갖고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나가면 딱 좋은 온도, 23.4도가 되죠? 여기는 19도가 되는데, 여기서 열 교환을 해서 24도 돼갖고,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요. 지금 온도 여기 26.3도. 쾌적하죠? 이걸 계속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고 있어요.
잘 만들었어.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주고 얘는 좀그 퐁퐁이한테 가고 있어요. 퐁퐁이. 여기는 산소석 만드는데 나머지는 엑소스트로 들어가고 있죠. 이제 잠깐만, 이거 왜 여기다가 이렇게 낙서가 됐지? 위쪽 레이어에다 써줘야 되는데. 자, 그리고 컨베이너. 여기서 음식 나오면 여기 이쪽 식당으로 가라고. 여기 있죠. 또 이쪽에 써졌네. 그리고 자동화. 여기서 이게 지금 이쪽에 동파 방지용으로 만들어놨어요. 여기가 주고 옆에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 서브예요. 서브. 이게 지금 어디 있니? 여기 있다. 얘가 여기서 7도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1도까지 유지를 하게 세팅을 해놨고요. 얘가 만약 얘가 세팅한 것보다 온도가 높게 설정이 되면 이게 싹 벌어져 갖고 이 냉각기는 이쪽 있는 옆에 있는 애들이 안 해요. 마이너스 1도로 다시 바꿔놓고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닫히면서 다시 냉각기는 이렇게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서 아니구나.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산소가 걸러져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가고요. 색깔 바꿔주고 에어컨을 안 쓸래. 자, 초록색 이제 두 번째 여기 얘가 들어가서 걸러진 다음에 여기서 산소가 이렇게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거가 얘는 여기서 이렇게 걸러서 가고요. 이렇게 걸러주고 얘는 마지막인데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퐁퐁이가 먹는 데 넣어주고 있어요. 여기는 단열가스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아예 안 식히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주변이랑 열 교환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냥 단열가스 타일로 만들어 놨어요. 얘는 열 교환하면서 가라고, 그냥 일반으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 노란 거는 방사형, 하얀 거는 일반, 주황색은 단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한 5초 동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안경 같다. 이거는 기체 필터인데, 이거는 자동화 이용해서 만든 거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다른 분이 올려주신 공략 보고 한 거예요. 이 공략은, 제가 그 공략 링크, 그, 방송 밑에, 그, 자세히 보기에, 넣어둘게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왜냐면 이게 20W만 쓰고 그 원하는 걸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0W,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120W. 여기 환기에 있는 거 기체 필터는 얘는 120W를 쓰잖아요. 그게 조금 전선이 자꾸 깨져갖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두고, 여기서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여기서 5초 동안 둘게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 스샷 찍어 갖고 응용하세요. 1, 2, 3, 4, 5.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밑으로 가야 돼요. 얘가 지금 수소가 이렇게 갖고 지금, 아이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만든 거는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저장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자동화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얘가 지금 기본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데, 기본 우리 산소 공급하는데 필수기 때문에 얘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야 돼 갖고 50으로 설정을 해 놓고, 추가적으로 수동 발전기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 놨어요. 여기 있죠, 수동 발전기. 쳇바퀴 연결을 해 놓고 이렇게 전선 만들어서 전기 공급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열 갖다가 꽂이 부츠 풀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여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자라더라고요. 이쪽 위쪽에다가 하면 될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은 이게 불투과성 타입이라 이게 산소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도 방사형 예측 파이프가 들어가는데, 여기 우리 쥐뿔들이 여기서 들어가잖아요. 이거 들어가고 씻고 나온 물을 여기서 얘네들 식히면서 데워지고 이쪽에서 넣어주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얘는 딱히 그거는 안 쓰고 있고요. 여기 이 밸브 안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공간 가열기를 여기다가 만들어서 35도 미만일 경우 얘가 운동하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이거 전선 연결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이거 리셋할 거야. 한이 정도면 다 얘기를 한것 같네요. 아, 그리고 시큰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다른 그 모드를 쓰고 있는데, 얘가 언제쯤 나오려나? 제가 괜찮아요. 편집하는 거, 다른 거에서 편집해서 갖고 오면 돼요. 이게 지금, 그래, 쭉 이렇게. 이게 지금 모드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시큰풀, 프린팅팟을 거절을 하며 리셋되는 모드, 그걸 사용하고 있어서 그거를 사용을 해서 시큰풀을 굉장히 빠르게 모았어요, 이번 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모드 쓰시면 시큰풀 얻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공략 여기까지 할게요. 시원해. 쉬워. 자, 산소 크리미찡 버전 산소 냉각탑. 자, 이거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어요.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다용도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용도 좋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만나요. 빠이.